자, 단위 운동 시간. 자, 다른 애들 운동 다 끝나고 와서 자, 이제 우리 단위만 운동 시간. 자, 이제 열흘? 아, 열흘 남았어요. 이게 신기한 게 이게 내일 깨끗해진다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얘네들. 우리는 뭐 저쪽 빼고 다 깨끗하고 보라도 깨끗해져요. 보시면. 자, 우리 임산부 운동.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자, 여기서만 놀다가 들어갈게요. 저는 오늘 또 비가 많이 온다니까 비단들이 좀 하고 다니는 놀고 온갖 쓰레기는 다 날라갔네. 왜 왔어? 또 놀아. 가서 가서 놀아. 가서 운동해. 많이 해야 돼 운동. 가자. 바람 엄청 분다야 오늘. 집에 잘 틀어박혀 있어. 오늘 비도 많이 온대. 지금 이제 비 떨어지네. 야, 이제 심바 보라 워리 데리고 운동 제 시간에 잘 갔다 왔네요. 아주 임신을 해도 이쁘다. 임신을 해도 이뻐. 이 안 이뻐 할 수가 있나 그죠? 얼마나 이쁜 강아지들이 나오려고. 저 찡찡대는 게 누구냐면 다 저 설아. 네, 설아 풀어달라고. 설아야 이따 저녁에 풀어줄게. 지금 안 돼. 저녁에 내가 비와도 풀어줄 거야. 니들 세 마리나. 여름인데 뭐 비 젖어도 괜찮아요. 저건 번개. 번개 소리. 번개야. 단이 출산할 때 그렇게 지저대고 지랄하면 안 돼. 알았지? 이 출산할 때 걔가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낯선 개가 오거나 낯선 사람, 낯선 동물,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 편안하지 못한 환경이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냐면 얘네가 새끼를 잡아먹어요. 새끼를 그냥 삼켜버려. 저는 그런 경우 봤습니다. 거짓말 같죠? 거짓말 아니라 진짜예요. 새끼를 먹어버려 그냥.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개 새끼 날 때 바람 다시 개가 아기를 날 때 조심해야 돼요. 저게 저 비닐이 왜 저기 날라갔지? 이 바람 비 끝나고 이 청소 좀 한번 해야 되겠다. 비 올 때 보니까 다니 집에 그 보라 있는 쪽에 그쪽에 비가 떨어져서 튕겨가지고 그쪽 벽면이 좀 젖더라고. 그렇다고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비가. 그래서 거기는 제가 비가 떨어져도 튀어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반자로 철망 쪽을, 집 쪽 말고 집을 막은 덮도. 다니야! 야! 가면 안 돼! 이리 와! 그 왜 자꾸 사들어 가려고 그래?
산에 가서 또 뭐 고라니나 짐승 보면 또 쫓아다니면 안 되죠. 임산부가 이렇게 뛰댕기면 안 되지. 여기서만 놀으라고 임마. 가정견으로도 괜찮아요. 얘는 착착 앵기고 착하고. 요즘에 보였던 그런 행동들은 임신했을 때 좀 예민해져서 그런 거고, 그 전에는 뭐 보라나 월이나 설한테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착하다고 보면 돼요. 착해. 에이, 그냥 우리가 여지껏 지금 3년을 봐왔지만, 그죠? 착하고 또 적 앞에서는 강력하고. 아, 그 신발은 뒷다리를 물어가지고. 너 임신만 안 했으면 신발 너 진짜 다니한테 혼났을 거다 너. 임신한 몸매 같죠? 그죠? 벗는 폼도 그렇고. 신발 뭐하니? 너무 힘들어. 신발 너무 힘들어. 아유, 그렇게 힘들어. 아이고, 참. 가자, 다니야. 이쪽으로 나와. 이쪽에서만 놀아. 왔다 갔다. 저 가면 잡아. 저 오빠 저거 자꾸 지랄하잖아. 아, 저기 놀러 갔다 와. 저쪽에 운동 갔다 와. 어? 아니야, 저기 운동 갔다 와. 그렇게 좋아? 이게 웃는 건지 숨 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비 오면 차에 물이 들어가서 저렇게 시원했어요, 진짜. 잠깐만요, 귀에 보자. 이게 뭐야? 왜 더 운동해? 왜? 왜 더 운동해? 이제 열흘 한 5일 6일 뒤에는 거기에다가 이불을 깔아 줄 거예요. 얇은 이불을 깔아 줄 건데, 지금 깔면 그 비 묻은 발로 자꾸 밟아서 이불이 젖어서 안 돼요. 그래서 낳기 직전에 이불을 깔아 주고 그 다음에는 이불을 걷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강아지가 오줌을 싸게 하기 위해선 얘네가 오줌 싸게 거기를 핥거든. 그러면서 나오는 걸 다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불에 젖지는 않는데, 그래도 간혹 흘리는 게 있어서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얼마 후 이불을 교체해주고, 자주 교체해주던지 이제 좀 더 크면 아예 걷어내버리지 제가. 그리고 그거 그걸 깔려고 지금 준비는 해놨어. 뭐냐면 그 푹신한 그 있어, 그런 게.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너무 반질반질한 거는 개들이, 강아지들이 젖 먹으러 들어갈 때 뒷발로 밀어야 되거든요. 어미젖을 쑤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미끌미끌하면 자꾸 헛발질을 해서 힘을 많이 쓰죠. 그리고 관절이 안 좋고. 그래서 발톱으로 댔을 때 너무 반질반질하지 않은 데다 앉는 재질로 제가 깔아줄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준비해놨습니다.
아이고, 꽃 같은 개가 꽃밭에서 뛰네.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 저는 비단돌이 좀 하고 얘는 좀 놀다가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단위 영상이었습니다. 자, D-Day 10.